경찰놈들 뭘 했길래 이 나라 내부대 신의 아들이 죄집에서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말았단 말이야. 송구합니다, 대감마니. 전 지구의 경찰을 다 동원해서 반드시 찾으란 말이다. 예, 대감마니. 어디서 무슨 부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주영아, 어디 있냐? 수연아. 모시아케리마세. 모시아케리마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모시아케리마세. 간사의 양의 2층에 홍진호란 자가 사람 찾는 것이 귀신 같다 고하니 됐어 됐어. 내친필이니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생님, 그 당신 몸에서 알코올 냄새가 서울 소풍이거든. 그래, 누굴 찾아드릴까? 살인범. 아, 선생님, 제가 지금 사정이 있어서 지선호는 못 가거든요. 제가 원래 그런 위험한 일은 안 하는 주입니다. 네? 네? 단가가 안 맞아, 단가가. 제가 지금은 이것밖에 없거든요. 우연히 주운 시신이 알고 보니 내부 대신 자식이다. 난 여기 온 적 없는 거요. 아니, 어디다 버린지도 알아. 시신도 있어. 선생님 실력이면 범인 찾는 거야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 잠시만. 500원! 이런 식으로 누워 있었거든요? 이렇게요. 시체 주변에는 핏자국이 없다. 그럼 죽인 다음 이리로 옮겼다는 건데. 의생 양반, 응? 여기 좀 보십시오. 바퀴 자국입니다. 아마 이거 외발 수레로 여기까지 옮겼나 봅니다. 저기, 이 수레는 제가... 별이란 게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서 내 한번 흉내내 보았지. 이번엔 무슨 일로 날 부르셨나. 온 사방이 빛을 가면 뭐야 당신! 그만. 뭐 하니까 저는 뭐 포상금 내리고 연계부터 모양인데 돌아가셔. 범인? 절단됐어. 잡았다고? 자네가 이게요, 그 모루이네라는 건데요. 이게 마취 효과가 좋긴 해도 생화편을 건조시켜 만든 거라서 아편이나 진비 없는 거거든요. 아니 그럼 얘 정말 모르겠답니까? 왜? 그래서 이게 병원에서도 되게 엄격히 다루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거기 있었지? 의생 양반. 네. 주사옥이라고 들어봤어? 뭐요? 뭐 여기 요즘에 극락 가는 주사를 놔준다고? 너 이놈 얼굴 아는 기야? 처음 보는데요? 이놈이 약쟁이가 아닌 건 알겠구만요. 그 양반이 그거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 양반인데 나흘 전에 마지막으로 왔다 가고 나는 그 집을 나는 못 봤어. 어디로 갔다고? 성님문.
있습니까? 어지간하면 다음에 보자고! 네 이놈! 네 놈이 왜! 경무국장님! 이게 경무국장님 속에 있었거든요? 단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뭐라는 게 뭐야? 3일 진범을 구경시켜줄게. 그때까지 괜히 엉뚱한 놈 죽이지 마라.